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고, 누구 한명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뭐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뭐 야수뿐만 아니라 뭐 중간 투수들도 그렇고 뭐 투수 모든 선수들이 지금 요 근래 조금 더 좋은 경기력으로 잘 하고 있는 거야.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. 아무래도 더 적극적으로 타자들하고 승부하는 것 같고, 일단 주자를 모아두는 것보다 뭐큰거한 방씩 맞더라도 그냥 한 점을 주는 게 낫지, 일부러 어렵게 가지고 주자를 모으려고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, 그게 요 근래 조금 더잘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. 뭐몸 상태 너무 좋고, 계속해서 이런 이닝 수와 오늘 같은 투구 수를 계속해서 던지려고 준비할 거고, 그만큼 지금 몸 상태 너무 좋기 때문에 전혀 불안감이나 이런 게 없이 잘 준비하면서 두 경기 다 그렇게 잘 경기가 진행됐던 것 같아요. 아니요, 뭐 너무 편했던 것 같고, 선수들도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적응이 잘된 상태고, 일단 스프링 트레이닝부터 여기에서 해왔기 때문에 뭐홈 같아요. 홈 같고, 또 좋은 경기력이 나왔으니까 더 기분이 그게 배가 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그런 상황에 당연히 긴장되고 떨리고, 저도 뭐 어쩌다가는 정말 밸런스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 경기력이 있는데, 일단 상대방을 알고 또 내가 준비했던 방식대로 그것만 생각하려고 하고, 일단 한 방에 너무 안 무너지려고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운드에서 던져가지고 그런 게좀 좋은 쪽으로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일단 계속해서 집중 타를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, 그거를 짧게 짧게 가려고 생각하는 게 최대한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